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. 지금 방학 맞죠? 방학이죠. 방학이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예. 김채수 서울권 대학생협의회 의장님, 그리고 윤재영 숭실대 총학생회장님, 김태현 전 광운대 비상대책위원장님, 김현수 전 세종대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 캠퍼스에 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,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. 사람들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지만, 이게 참 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는, 저도 물론 이 50이 되기까지 청년기를 겪어오고, 아까 4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런 시기를 겪어왔는데요. 제가 겪어온 청년 시기는 이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도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당시 그 고도 성장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당시 그걸 겪던 우리 세대는 그게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. 그게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계속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 값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죠. 뭐 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고도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기도 하고요.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.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그 고도 성장기가 지금 끝난 지금에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.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. 어려우실 것 같고 그것을 헤쳐나가시는데 대단한 용기와 어떤 그런 그 불안감을 헤쳐나가는 그런 그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.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정부와 여당이 실천하고 만들고 있는 정책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1,000원 아침밥 같은 정책 같은 거요. 그리고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그리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저희가 지금 바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런 공약들을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뵙자고 한 것은 청년 여러분들께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다 아시지만 저도 알고요. 우리는 다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겁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 세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. 자유롭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.